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준입니다. 앞에서 우리 남중근 팀장이 상당히 자세히 설명을 잘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압축해서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료집 32페이지를 보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공부한다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지원 전략에 대한 수업 듣는 그런 자세로 오늘 남은 시간 끝까지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에 이해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걸 이해하시고 집에 가서 이 자료집을 적어도 한 다섯 번 정도는 반복해서 아주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씩 조금씩 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맑아지면서 아 이게 잘하면 내가 내성적으로 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겠구나 하는 걸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지원 전략은 보다 분명해지고 자기 점수를 실제로 전략으로 한판승으로 뒤집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꼭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32페이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성적은 변하지 않지만 결과는 바꿀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성적은 이미 다 결정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결과를 뒤집어야 됩니다. 이번 설명의 주제가 뒤집기 한판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자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작은 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정시모집은 이변이 속출하는 사회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구조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돼 있고 또 정시 자체는 본질적으로 이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올해는 수준별 수능 AB형 이렇게 해서 또 내년에 이과 같으면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배치표상의 기준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고 여러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예상보다 점수가 훨씬 올라가 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예상보다 점수가 폭락하는 이러한 이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입시는 입시 그 자체를 넘어서서 복잡한 사회현상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이 이변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해다. 자, 이렇게 이변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정보가 너무 다양합니다. 지금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정보의 과다 및 오류로 많은 수험생들은 혼란에 빠진다. 대형 입시 설명회만 최근에는 입시 교육기관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이게 수능 직후부터 지금까지 한 20차례 이상 열렸습니다. 내일 이 자리에서 또 대성이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설명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겠죠. 내 생각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 이 설명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설명회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것이 또 결국은 지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점점 더 이변을 크게 만들 가능성이 높죠. 또 거기에다가 각종 온라인 입시 정보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그 정보를 수용해서 반응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정보의 과다와 거기에 따른 오류로 수험생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자, 그러면 입시기관에서 보이는 자료 분석도 아주 복잡하다는 거죠. 2013학년도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누적 도수를 발표했는데 인문계열 표준 점수 540점의 누적 인원을 A사는 2769명, C사는 1200명, F사는 3034명. 그러면
지금 표준점수 540점 받은 애들의 석차가 C사는 1200등이라는 거고 여기는 3034등이라는 거죠. 자연계도 마찬가지죠. 제일 낮은 데는 1600등이고 높은 데는 약 2600등으로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배치 점수 자체도 비교를 해보면 물론 이건 우리가 제일 맞은 걸 중심으로 소개한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희가 데이터가 가장 풍부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는데요. 입시 기관별로 배치 점수를 보면 중앙대 심리학과의 80% 컷을 주로 발표하거든요. 작년에 실제 530이었어요. 이거는 실제 자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530을 예상했고 A사는 529, C사는 527 이렇게 낮게 한 데도 있고 높은 데는 532까지 한 데도 있고 고려대 신소재공학부도 낮은 데는 521, 높은 데는 529 이렇게 8점씩이나 차이 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525점 정도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배치표는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다. 또 여러분들이 여러 설명에 다닌다고 해서 그 정보를 취합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회를 듣고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이게 제2의 수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할 때 아 이거구나 하는 확신이 드는 그 지점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다양한 정보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판단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정시는 수시하고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고3 올라와서 처음 공부할 때는 정시는 간단하게 생각했을 거라고. 아, 정시는 수능만 잘하면 돼. 수시는 온갖 스펙 쌓아야 돼. 수능 최저학력도 맞춰야 돼. 우선 선발 기준도 맞춰야 돼. 또 의학 성적도 올려야 돼. 논술 실력도 올려야 돼. 야, 수시는 복잡하다. 정시는 간단하다.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보면 정반대죠. 자, 수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나는 논술에 장점이 있으면 논술 전형, 나는 학생부가 좋으면 학생부 전형, 나는 의학 성적이 좋으면 의학 특기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뭘 할 건지 이미 정해놓고 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목표하는 대학을 놓고 거기에 가감하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 전략이 없었어요 별로. 왜냐하면 수시는 본질적으로 원서를 내고 그 다음에 시험에 치러 가죠. 그래서 선지원 후시험이에요. 사실 대학 입시는 선지원 후시험이 돼야 이런 설명회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정시는 점수를 다 가지고 그걸 가지고 후지원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자기 패가 손에 다 들려 있어요. 상대도 완성된 패를 들고 있다고. 저희가 뭘 들고 있을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제가 안정지원에는 어느 정도 쓸지, 소신은 얼마까지 올려서 칠지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입시를 좀 바르게 고치려고 하면 선시험 후 지원 제도 이걸 없애야 됩니다. 당당하게 학생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의 원서를 먼저 넣고 가서 시험을 보는 선지원 후시험 제도를 하는 것이 사실은 학생들한테 올바른 어떤 교육 과정으로서의 대학 입시가 될 겁니다. 이거는 본질적으로 정시는 눈치 작전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눈치 작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떤 면에서는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전략적 대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버님들 중에는 이런 분이 계신다고요. 야, 그 눈치 작전 이런 거는 소인배나 하는 짓이야. 배치표 딱 보고 대충해서 가감하게 넣어. 아니면 한 5점씩 까서 그냥 집어넣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줌을 까고 넣었는데 거기에 다 폭탄이 터져버리면 가트라인이 10점 올라가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에 있어서 지원 전략을 눈치 작전이라고 폄하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어쩌면 교육부와 대학이 잘못 만들어 놓은 구조에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희생당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남은 한 20일 정도 기간 동안 착실하게 잘 준비해서 우리 학생들의 성적이 아깝게 패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적은 바뀌지 않지만 결과는 분명히 바뀐다. 그래서 그 바뀔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오늘 기본 과정을 오늘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고 또 메가스터디의 예측 서비스에 들어오면 충분하게 학생들이 모의 지원도 해보면서 답을 찾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시와 정시에 있어서 또 차이 중에 하나는 미등록 충원 기간이 상당히 다릅니다. 수시는 요 5일밖에 안 됩니다. 5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충원을 다 못 시킵니다. 그럼 이게 정시로 넘어가죠. 그런데 정시는 이게 무려 9일간이 되기 때문에 최초 합격자 등록 마감 후부터 9일이거든요. 그래서 연쇄 이동이 아주 절묘하게 쫙 이루어지면서 어떤 대학의 어떤 과는 정원이 50명인데 100명이 충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번호 100번까지 합격 안에 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걸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100명을 뽑는데 어떻게 50명을 뽑는데 100명이 되냐? 그거는 50명 최초 등록자 중에 끝까지 최초 등록자로 남는 애가 한 10명쯤 되면 나머지 40명은 예비로 1번부터 40번까지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40번까지 중에서 한 20명은 여기보다 더 좋은데 또 추가로 됐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명밖에 충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면 30명이잖아요. 그죠? 그럼 20명을 또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41번부터 60번까지 일단 부르죠. 그럼 거기 한 5명밖에 충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그러는 사이에 앞에 등록해낸 애가 또 딴 데 가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번호 1번부터 100번까지면 100명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50명 충원할 때 보통 예비번호 1번부터 100번까지면 한 40명은 딴 데 더 좋은 데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충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대학은 200%, 300%, 심하면 1000%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학원 같은 데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알고 원서를 써야지 와 경쟁률이 20대 1이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아닙니다. 20대 1이 실제 경쟁률은 2대 1도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설명 한번 들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데이터를 보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를 안에 설명을 다 해놨으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이해를 해야 전략이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정시와 수시는 차이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그걸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인데요. 36페이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한양대의 과별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보여드리려면 그러니까 전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양대에 가군 같으면 인문계열이 290명 모집인데 지원이 1165명, 경쟁률이 4.02대 1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111명이, 그러면 290명 최초 합격자 중에 111명은 딴 데 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나군에 어디 갔겠어요? 인문계열 같으면. 서강대나 성대 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11명이 충원됐는데 그러면 예비번호 111번까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비번호 200번, 300번까지다. 물론 이거는 인문계 전체를 한 건데 요 자료집 안에는 과별로 다 넣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나군에 같은 경우는 111명 모집했는데 573명, 경쟁률이 5.16대 1인데 추가가 무려 73명이나 돼서 여기는 충원율이 67%야. 가군보다 나군이 충원이 많이 된다는 거 알겠죠? 요거는 가군, 나군의 구조를 아는 분들은 아주 쉽게 압니다. 가군, 나군을 보면 당연히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문과든 이과든 나군의 충원이 높게 돼 있어요.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있을 때 일단 이 자리를 잡는 방식은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느냐? 서울대가 쥐고 있는 거죠. 서울대가 여기 나군의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서울대가 나군의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연고대 애들은 서울대하고 맞짱을 뜨고 싶지만은 원서 한 장 쓰니까 손해죠. 그래서 연대와 고대가 여기에 자리를 잡았죠. 그 다음에 서강대는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 있으면 연고대하고 맞짱을 뜰 수 있긴 한데 아무래도 불리하니까 서강대 여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대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대도 여기에 있고 이대도 여기에 있고 이런 식으로 대학들이 다 꼼수 부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성균관 대학이 요 판을 잘 이용하자 해서 여기에 깔은 거예요. 분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서강대와 거의 지금 맞짱을 뜨면서 엄청나게 뜨고 있잖아요. 이 모습을 딱 보니까 한양대도 야 우리도 이랬다가는 망하겠다. 그래서 한양대도 여기에 지금 딱 돼 있죠. 이렇게 이제 분할이라는 구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한양대 여기 있어네 하고 여기 있어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군의 한양대를 써내는 서울대를 같이 써내는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한양대 써내는 여기를 안정으로 하고 소신을 쓴다면 서강대라든지 성대 정도 쓰겠죠. 중대는 지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동시 합격하는 게 그렇게 많이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 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써가지고 요거 합격하고 요거 떨어지더라도 떨어진 게 아니에요. 왜? 또 서강대하고 연고대 쓴 애가 있단 말이에요. 서강대 붙고 연고대 떨어졌어. 그러면 빠져나갈 자리가 없네. 아니죠.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됐는데 연대 쓴 애는 여기하고 서울대하고 썼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두 개가 다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로 가죠. 그럼 연대 자리가 비니까 이렇게 쓴 애가 처음엔 떨어지지만 여기서 부르면 여기로 간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 자리가 비면 여기도 비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일로 이동하니까. 이렇게 다 연쇄이동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양대 가군 쓴 애는 이 구조에서 이동이 일어나는 거고 한양대 나군을 쓴 애는 어떤 애들이겠습니까? 한양대 나군을 쓴 애들. 여기를 썼으면 틀림없이 성대나 연고대를 쓴 거죠. 서울대 구조보다는 이건 좀 현실성이 더 있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 합격해서 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일로 가지고 여기서 일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추가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비율을 보고 자꾸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자 저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있잖아. 인문계열이든 자연계열이든 가구는 38, 나구는 66.7, 자연계열 24.4, 나구는 무려 한양공대 이런 경우는 연대, 고대, 공대 이렇게 하면 엄청 빠지게 돼 있거든요. 235%, 183명 모집에 추가가 430명이 나오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데 대한 기본 이해를 먼저 가지고 아, 이변은 다양하게 나타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정시는 이변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절대로 배치표 기준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예상이 통하지 않는다. 예상이 정확하게 맞지를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알고 지원 전략을 세워야 돼요. 자, 봐보십시오. 자연현상은 예측을 하면 그 예측이 비교적 좀 잘 맞아요. 내일 비가 온다 안 온다고 할 때 비가 온다라고 예보한 그 예보 때문에 하늘이 열받아가지고 비가 온다고 이것들 죽으려고 햇빛 쨍쨍 이런 일은 없잖아요. 인간의 예측 자체가 자연현상에는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근데 사회현상은 예측이 결과에 영향을 상당히 줍니다.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 같다면 더 빨리 확 올라버리는 수도 있고 오를 것 같다 좀 올라가는 상황에서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생각들이 많으면 빨리 팔아치우면 예측이 조금 올랐다가 꼬꾸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현상은 그 현상 안에 인간이 주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측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의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뒤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부산 경남 지역은 정시 지원에 있어서 앞에서도 이야기했겠지만은 서울의 주요 대학에 비해서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함부로 원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신의 영향력이 꽤 있다. 그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리고 수학 B형을 올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린 겁니다. 작년에 수리 가형을 강제 지정한 학교가 대학 정원 4만 명밖에 안 됐어요. 이과에서 올해는 한 6만 5천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수학 B 예전에는 A, B 다 해도 되던 게 이번에는 무조건 B를 해야 되는 대학들이 있어. 그런데 그 대학들 중에 랭킹이 좀 낮은 대학은 수학 등급이 형편없이 낮은 애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전에는 A, B형 해가지고 B 하다가 안 되면 A로 바꿔가지고 높은 성적 받아서 예를 들어서 동아대 가려고 할 때 동아대 이과를 갈 경우에는 작년 같으면 A, B 두 개 중에 어느 걸 해도 돼. 물론 B 하면 가산점을 주지만은 그러나 가산점 받는 것보다는 A로 바꿔가지고 그건 작년에 말하면 수리가에서 납니다. 바꿔가지고 점수를 훨씬 더 받고 등급을 올리면 그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무조건 부경대나 이런 데 다 많은 대학들이 강제적으로 B만 지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응시자들의 인원을 생각해보고 B 선택한 애들은 적어도 어느 수준 이상의 대학을 가려고 할 경우에 이게 B를 강제 지정한 것이 오히려 대학에 있어서는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성적이 상당히 낮은 애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동아대학 같은 학교가 왜 B를 강제 지정했는지 이해가 사실은 잘 안 됩니다. 더 좋은 대학으로서 한번 B학 하려는 의지가 그 안에 숨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건 대학의 의지고 학생들은 거기에 따르지는 않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 예상을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가 쫑긋하잖아. 야, 그렇네. 우리 애가 이과인데 수학 B를 했는데 별로 등급이 잘 나오지도 않았는데 동아대는 B 강제 지정 때문에 지원자가 적을 거다라고 손 선생이 예상을 했어. 그럴 거야.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이 예상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생각이 그렇게 쏠리면 생각보다 경쟁률이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추세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원서 마감일 직전까지 경쟁률도 봐야 되고 지금은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뭘 봐야 되느냐. 메가스타디든지 각종 교육 사이트에 예측 서비스가 있죠. 거기에 학생들이 모의 지원을 많이 해봅니다. 그럼 전체적인 동향이 나와요. 아, 추세가 어떻게 흐른다 하는 걸 보고 학생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나는 반대로 움직이겠다. 그런 결단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회현상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라는 거고 이변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올해는 이변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게 변화의 시기에는 늘 기회가 있었고 큰 이변이 있었다. 그래서 몇 개 예를 들어놨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94년도 수능입니다. 94년도가 우리나라 수능이 처음 생긴 해거든요.
그럼 이게 93년도 고3 애들의 일이죠. 그 전까지는 대학 입시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93년도는 학력고사의 선지원 후시험 제대로 된 사실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이 이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그게 소신인 사람인데 이렇게 하고 94년도에 대입 정책을 강력하게 바꾼다면서 어떤 걸 발표했냐면 이미 92년도에 이제 대학 자율화를 대학들이 하도 요구하니까 본고사를 40개 대학을 허락해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대학들은 막 전부 다 잘난 체 하면서 우리 본고사 본다 해가 40개 대학이 본고사 시행 발표를 이게 92년도에 고등학교 1, 2학년 애들한테 발표를 했어요. 얘들이 이제 딱 고3 딱 됐는데 갑자기 고3이 됐는데 어떤 일이 터졌냐면 본고사를 대부분 대학들이 40개 본다 해놓고 이거는 정말 약속 위반인데 다 취소를 해버려요. 9개 대학만 본고사를 시행하는데 여기서도 이런 대학 봐보십시오. 카톨릭, 수원 카톨릭 이런 대학은 신학대학이라서 본고사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요거 두 개 빼면 그리고 한성대는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 수준에 안 맞게. 그러면 실제로 보면 서울대, 고대, 연대, 스카이대학, 서강대, 성대 요 상위 다섯 개 대학밖에 없잖아요. 포항공대는 이제 나름대로 이 높은 대학이니까 그래서 여섯 개 대학이 본고사를 보는 거였어요. 그러면 40개나 본다 했다가 갑자기 6개만 본다 하면 이건 학생들이 집단 행정소송해야 될 판이야. 본고사 준비하다가 완전히 갑자기 애들이 벙찌게 된 거 아니야. 멘붕이 온 거죠. 거기에다가 수능도 처음 시행되고 선지원 후시험이 아니고 선시험 후시험 완전히 판을 다 바꿔놓은 거예요. 대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약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40개에서 이렇게 6개로 된 게. 그 전까지는 대학 시험을 어디에서 봤냐면 원서 내고 그 대학에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93학년도에 대형 사고가 우리나라 두 개 있었어요. 그때는 정기 후기 시험을 봤는데 후기 대학 시험에서 조금 학교가 자그만하고 이게 관리가 좀 안 되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후기대학 시험 당일날 새벽 3시인가 4시쯤에 그날 볼 시험 문제지가 도난당해버렸어. 재수생 애들이 그 길을 그점으로 딱 잡아가 문제 틀어가지고 긴급하게 여러 놈이 나눠가지고 답 딱 만들어가지고 한번 한 건 하자 한 거예요. 바보 같은 놈들이지. 그 문제가 도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 6시에 교육부에서 이게 완전히 비상이죠. 올해 후기대학 대학 입시는 93학년도 후기대학 대학 입시는 보름 연기합니다가 발표됐죠. 문제가 도난당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연기가 되죠. 그래서 그때 영삼이 형님이 완전히 열이 받쳐서 이런 대학에다가 시험을 맡겨놓으니까 이 새끼들이 관리도 못하고 찌기 뿔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시험 후시험으로 바뀌었어요. 또 보름 연기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명동의 H모 성형외과 원장 딸이 삼수를 했는데 얘 공부를 못한 애였어. 그런데 순천향 의대를 넣었는데 이게 후기대학 전국 수석이야. 340점 만점에 339점을 받아버려요. 저 27년간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신문에 대서특필이 된 거야. 친구들이 보니까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 이거 공부 못한 애인데 전국 수석을 했다고 딱 나오니까 언론에 곳곳에 제보를 한 거야.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성형외과 원장 딸이 원장이 교육부 관료를 매수해가지고 시험 전에 답안지를 빼돌린 거야. 그래서 얘는 답만 내온 거야. 이 바보 같은 게 한 서너 개 틀렸으면 그냥 넘어갔을 건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근데 전국 수석을 하는 바람에 들통이 나버렸어요. 선시험 후지원을 바꿔라. 대학들한테 대학 입학에 대한 전형의 자율권을 주선 안 된다. 본고사 가능한 없애라 하니까 결국은 확실한 대학 요 다섯 개 빼고는 다 포기한 거죠. 저 발표가
4월 말에 났어요. 그때 제가 가르치고 있던 학원에, 그때는 저는 소수의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한 20명 정도 고3만 딱 가르쳤는데, 제가 초반에 한 10년 동안은 그 발표난 다음 날 학부모 전원을 제가 소환했습니다. 학부모님 전부 오시라고. 긴급 뉴스를 내가 전해줘야겠다고. 올해 대학 입시는 대박이 납니다. 무조건 대형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한양대와 이화여대가 틀림없이 미달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지금 4월 말에 애들 공부 한참 하고 있는데 학부모 불러놓고 한양대와 이화여대가 미달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학부모들이 저보고 미쳤나 그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제가 팔팔할 때입니다. 33살 때. 확실하게 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점집에서 뭐 들은 게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미달이 날 수밖에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40개 대학이 본고사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많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마치 이거 영어 B 다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최상위권 대학 5개 빼고는 안 본다 이러면 중간쯤 애들은 일찍 본고사 포기하겠죠. 수능만 준비하겠죠. 그런데 최상위 5개 대학보다 조금 거기 가기는 어려운 애들도 그래도 나는 서강대 갈 거야. 최소한 성대는 갈 거야. 하면서 본고사 준비를 해오지만은 모의고사 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본고사 포기하고 수능으로 가자. 이렇게 마음을 바꿔 먹죠. 본고사 준비하다가 마음을 바꿔먹은 애는 실력이 조금 딸리기 때문에, 겁이 많은 애기 때문에, 가감하지 않은 애기 때문에 수능 가지고만 갈 때 제일 높은, 수능으로만 뽑는 대학 중에 제일 높은 대학은 절대로 원서를 못 써, 걔는 심리적으로. 그래서 수능으로 뽑는 대학 중에 제일 높은 대학이 한양대학이고 여자대학은 이화여대이기 때문에 저는 미달난다고 예상을 한 겁니다. 이화여대 전과가 미달랐습니다, 그에. 그래서 이화여대는 완전히 초토화됐죠. 주위에 구사학번 이화여대면 신분조회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대 총장이 그의 입시에서 이러다가 이대 망한다라고 생각하고 미달이 났지만은 너무 나쁜 애는 받을 수가 없다. 그 당시 수능이 200점 만점인데 지금으로 하면 400점 기준으로 하면 200점 밑에 애들은 미달인데도 잘랐습니다. 그래서 구사학번 이화여대는 정원이 확 줄었어요. 못 채웠어요. 한양대 서울 캠퍼스 한 20개가가 미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데리고 있던 애들 중에 여자애들은 대여섯 명 이대 다 그냥 집어넣고 점수 공개는 못하겠습니다. 한양공대는 공업화학과에 저희 학원에서 9명을 보내기도 했어요. 정원이 20명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4년 졸업할 때까지 돌아가면서 과외장 다 해먹었어. 그중에 성적이 제일 낮은 학생이 154점이 붙었습니다. 400점 만점에. 그 당시 220점이니까 77점짜리가 붙었어요.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는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면 반드시 대혼란과 거기에 따른 기회가 나온다. 그래서 올해는 AB형 때문에 분명히 수학비를 강제 지정한 대학 중에서 급이 안 되는 대학에서 대형 사고 나게 돼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요, 94년에 저런 아주 큰 구조적 변화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다. 작은 변화에서도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 보면 2009학년도인데 B양이 543점이고 C군이 543점이죠. 둘이 동점이에요, 표준점수가. 근데 이게 어이없는 상황이 나온 게 B양은 웃고 있죠. E양은, C군은 보니까 뭐 10은 인상이죠. B양은 가감하게 고려대 자유전공학부를 지원했어. 근데 그 당시에 웬만한 입시기간에 고대 자유전공학부에 예상 카트라인은 560이야. 얘는 제정신이 아닌 여자야. 17점이나 높게 썼으니까. 그런데 합격했어. 카트라인이 541점. 평균, 합격자 평균이. 완전히 카트라인이 완전 추락해버린 거야. C군은 얘는 삼수생이야. 성적도 안 올라가고 계속했는데
죽어도 그래도 고대는 가고 싶어. 그래서 고려대 식품자원 경제를 지원했어. 예산 카트라인이 540비니까 3점이나 남으니까 안정지원이라고 넣은 거예요. 이게 옛날로 말하면 농경제야. 고대 농대를 넣은 거예요. 여기는 내가 꼭 붙고 삼수하고 나면 군에 가야 되니까 해병대라도 갔다 와서 정신 차려가지고 복학해서 복수전공해서 경제학을 하든지 경영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떨어졌어. 왜? 카트라인이 551점으로 폭등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2009년도에 법대가 처음으로 폐지된 해입니다. 로스쿨 체제로 가면서, 그래서 주요 대학들이 로스쿨로 가면서 법학과를 없앴거든요. 그 대신 자유전공학부라는 것을 교육부로부터 따냈어요. 그래서 소위 자유전공학부는 로스쿨 가는 과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가트라인을 막 올려놨어요. 법대 수준 가까이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전공은 법대는 아닌데 뭐 법대같이 올려놓으니까 원서를 쓸까 하더라도 다 쫄아가지고 또 저어가서 구체적인 과도 아니고 쓸까 말까 하다가 가트라인이 워낙 높게 예상돼 있으니까 안 써버린 거예요. 경쟁률이 엄청 낮은 거예요. 또 쓴 애들 중에 높은 애들은 또 서울대와 동시 합격했어. 다 빠져나오고 나니까 이런 가감한 비양이 합격하고 얘는 똑같은 성적이지만 쫄아가지고 농대 썼는데도 카트라인 폭등해서 떨어진다. 자, 이런 로스쿨 하나만 나타나도 입시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012, 재작년이죠. 이때 수능이 너무 쉽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표준점수 527점밖에 안 돼. 이거 꽤 잘 본 성적이에요. 근데 쉽게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향 지원한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올해는 이과는 큰 변수가 안 일어납니다. 변별력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가감하게 지를 겁니다. 문과는 어정쩡해요. 근데 이해는 되게 쉽게 나와가지고 최상위권의 점수차 거의 없어. 학생부나 논술이나 막 이런 것들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으니까 원서를 잘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A군은 한양대 사회과학 쪽에 나군의 안정지원, 연대 경영은 애 모르겠다 하면 질른 거예요. 그런데 최종 결과는 여기는 끝끝내 추가도 안 됐어. 근데 연대 경영에 합격해버렸어. 이런 식으로 난이도도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뭐 왜 자꾸 뭐 연고대 이런 데만 예를 들냐? 아닙니다. 여기 부경대, 동아대, 경상대, 창원대 가지고도 충분히 똑같은 조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답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전체의 움직임을 동태 파악을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치열하게 잘하는 자가 최종 승리한다. 성적은 변하지 않지만은 결과는 바꿀 수 있다. 이 이야기.